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병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 출시한 쿠키라운 모험의 답 그리고 티어표랑 그리고 기본적인 여러분들 초반의 꿀정보들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리세는 권장이 되지 않는 게임이고 충분히 보상으로 좋은 쿠키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무리하게 리세하지 마시고 이제 보상 그냥 주는 거 스토리 밀면서 쭉 얻어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전 예약 보상이나 이런 것도 좋다고 하니까 굳이 리셀은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리셀을 하려면 한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하셔가지고 같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빨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사전 등록 보상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 싹 봤고요. 와, 이거 봐, 주는 보상이 괜찮나요? 그러니까 사전 예약 보상으로 주는 거잖아. 보통 캐릭터 이렇게 주진 않잖아요. 에픽이네. 캐모마일 맛 쿠키. 자, 요거 없고요. 와, 진짜 크리스탈 3천 개 주네요. 개뿔이죠. 네,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무료 쿠폰은 없고요. 일단은 주는 보상으로 초반부 하는데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니까 일단은 뽑기를 빠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뽑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티어표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크림 소다 맛 쿠키 요쪽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요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지금 이거 소환권 20장 준 거 있으니까 요것도 일단 해보고. 기차 달린다. 엄청 임팩트 있게 달리지 않는 것 같은데. 자, 천사 맛 쿠키. 뭐야 이거? 파스타치오 맛 쿠키. 영혼석. 이게 여러분 영혼석이 나오기 때문에 뭐 에픽 확률이 뭐 17%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영혼석이 있어도 사실 확률 자체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니래요. 이거 봐. 오, 나왔다. 레어 웨어울프 맛 쿠키. 에픽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크림소다 맛 쿠키 뽑기 한번 가고요. 아, 이거 영혼석이 나오면 의미가 없다는. 띠띠하고 막 다시 닌자 맛 쿠키. 뽑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연금술사 맛 쿠키 레오네. 에픽 안 주네. 이것 봐, 그렇게 높은 확률이 아니야. 티어표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 가지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요. 저는 보통 정보를 취합할 때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리고 블로그도 좀 많이 봐서 그거 두 개를 합쳐갖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요. 일단은 구체적인 티어표는 아직은 안 나왔죠. 이제 오늘 나왔다 보니까 성능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자, 이 티어는 꽈배기, 용감한, 체리. 그러니까 초반에 받는 애들은 그냥 이 티어로 놓는 것 같고요. 그리고 1티어는 다크초코, 칠리, 크러쉬드 페퍼, 그리고 천사맛 쿠키. 천사맛 쿠키가 어떻게 이거 1티어가 가냐?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웨어울프, 그리고 캐모마일. 캐모마일 보상으로 주는데 1티어에 있네요. 그리고 0티어에 락스타맛 쿠키, 호밀맛 쿠키, 레몬 제스트맛 쿠키, 크림소다 쿠키. 그래서 뽑기를 하려면 일단은 크림소다 쪽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요거. 요걸로 하는 게 좋다고 하고. 크림소다맛 쿠키는 빠른 공격 속도를 기반으로 편한 컨트롤을 제공하고 괜찮은 딜링을 보여주고 있다. 초반에 괜찮다. 호밀맛 쿠키는 사격형 딜러. 사격형 딜러로서 CBT 때부터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쿠키다. 락스타맛 쿠키는 힐러네요. 네. 1티어의 호밀맛 쿠키, 락스타맛 쿠키, 레몬 제스트맛 쿠키, 칠리맛 쿠키, 크러쉬드 페퍼맛 쿠키. 2티어 천사맛 쿠키, 웨어울프맛 쿠키. 3티어 꽈배기맛 용감한 체리맛 쿠키.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1티어에 똑같은데 여기에 크림소다맛 쿠키를 추가하면 되겠네요. 호밀맛은 CBT 때부터 좋은 성능이 나왔다고 하고 크림소다맛 쿠키는 딜이 좋다고 하니까 이거 뽑고 가면 될 것 같아서 다이아 얻으시면 크림소다맛 쿠키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이제 1티어 쿠키 추천에서 지원형으로는 락스타맛 쿠키가 좋고 1티어 딜러형으로는 호밀맛 쿠키와 레몬맛 쿠키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딜러형에서는 호밀맛 쿠키하고 아까 지금 보여지는 크림소다맛 쿠키까지 같이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티어표는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호밀맛 쿠키 있고 크림소다맛 쿠키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초반을 달려야 되니까 크림소다맛 쿠키를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뽑기 확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 왜냐하면 영혼석이 에픽에 포함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영티어의 크림소다맛 쿠키, 캐모마일맛 쿠키, 캐모마일맛 쿠키. 와 진짜 다 다르다. 일단은 공통으로는 크림소다맛 쿠키가 있네요. 그리고 락스타 쿠키는 어쨌든 이제 지원형에서는 가장 좋은 거니까 그러면 딜로 생각했을 땐 크림소다맛 쿠키, 그리고 지원형으로 생각했을 때는 락스타 쿠키 맞는 것 같고, 호밀맛 쿠키가 1티어와 0티어의 사이에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 뭐 1티어 2티어 있는데 나머지 1티어에 호밀맛 쿠키, 스팅 두리안맛 쿠키, 다크초코 쿠키, 칠리맛 쿠키가 1티어에 있고, 2티어에 플래틴맛 쿠키, 마법사맛 쿠키, 크러시드 페퍼맛 쿠키, 요게 지금 다 에픽 타입인데 뭐 이렇게 있네요 여러분. 그냥 뭐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크림소다맛 쿠키랑 락스타 쿠키가 0티어다, 분명한 0티어다. 네,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